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커트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정리해드리고, 자, 흰머리까지 커버 될수 있을 정도로 좀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, 헤어 매니큐어로 좀 차분하게 흰머리도 먹으면서 조금 눌러드릴게요. 봐보시겠어요? 이 정도로 해드릴게요. 자, 앞머리는 완만하게 사이드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백 위주로 무거운데 질감을 조금 해드릴게요.
커트는 끝났고 이제 앞머리 베이스라인 쪽에 매직을 좀 충분하게 잘 펴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끝까지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또 장시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앞에 헤이스라인 정도를 충분히 잡아서 모발이 잘 펴질 수 있도록 애써 드릴게요. 작업은 다 끝났고 편안하게 좀 쉬고 계세요. 이 정도 어떠세요? 괜찮으신가요?
베이스라인에 곱슬이 아주 부글부글 하셨는데 아주 제 연하로 아주 연하 자체가 아주 잘 됐습니다. 베이스라인이 강하니까 신경 써서 잘 펴드릴게요.
아무리하고 이렇게 회수라인만 변해도 손질하기가 편하죠. 전체 하기를 힘들어 하셨으니까. 물은도 괜찮으신가요? 노하우로 그림 중화로 좀더 부드럽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
아직까지 다 앞에 헬스라인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가볍게 드라이 좀 해드릴게요.